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에 본인 인증시 사용하기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앱 설치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를 해서 내 폰에 건강보험증 넣어보겠습니다.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실행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어플 모양과 같은 항목 클릭합니다. 설치 버튼 클릭합니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열기 클릭해서 앱 실행하겠습니다. 건강보험증 불법 사용에 대한 경고창 오픈됩니다. 다시 보지 않기 클릭하겠습니다. 개인 또는 기관 둘중 선택합니다. 저희는 개인입니까?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언어는 한국어 기본 선택되어 있습니다. 편한 다른 언어로 선택해도 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앱 소개 내용 나옵니다. 소개 내용 보지 않으려면 건너뛰기 클릭합니다. 저는 다음 클릭해서 내용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 약관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실행 완료했습니다. 우측 상단 처음으로 클릭을 하면 개인 기관 선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인 확인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